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내상치료 특효제로 적용하는 종작살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작살나무는 높이가 1m 조금 넘는 키 작은 나무이고 가지의 모습이 민물고기 잡는 삼지창을 닮았다고 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꽃은 7-8월에 가지 끝 부분에 20개 정도의 작은 꽃이 모여 피며 열매는 9-10월에 자주색으로 둥글게 익습니다. 나무 자체가 매우 아름다워 관상수 품평화에서 우수한 나무로 시상할 정도이고 관상용과 공원 등의 생태조 경용으로 식재되기도 합니다. 성미는 매우 쓰고 평하며 간과 폐신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축합형 탄닌, 당류 중성수지 마그네슘, 철염 칼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종작살나무는 자주라고 해서 열과 독을 없애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체내 뭉친 피와 고름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때 적용합니다. 또한 타박상과 풍습골통, 산후풍, 한적복통, 거풍소종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풍습골통은 풍과 습으로 인해 뼈마디가 아프면서 쑤시고 자주 퉁퉁 붓는 증상을 뜻합니다. 한적복통은 찬 음식을 먹었을 경우 몸 안에 한사가 침범해 양기를 상하게 하고 기와 혈액순환이 정체가 되어 체한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작살나무를 달여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양리실험에서 종작살나무 잎은 인체 혈소판을 늘리고 프로트롬빈의 혈액 응고작용 시간을 단축시켜 지혈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장각막에 대해서 혈관 수축을 일으켰으며 격렬한 경련성 수축을 일으켜 출혈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초는 간장과 비장의 창상 자상에 대해 고른 지혈작용을 보여서 내상 출혈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특히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서 소변이 붉고 요부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하고 위장과 자궁 출혈, 토혈 폐결핵을 먹게 할 때 긴요하게 쓰입니다. 각종 출혈에는 말린 잎이나 뿌리를 물에 달여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2-3일 내에 출혈량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출혈을 멈추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잎에는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등에 대해 항염 및 항균 작용이 밝혀져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를 잘 막아주고 치료할 때 쓰입니다. 인체에 침범한 세균 감염은 약으로도 잘 낫지가 않는데 이런 염증성 질환과 세균성 감염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과 방광이 좋지 않을 때 부종을 감소시키고 세균성 감염 및 인뇨작용이 좋아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키거나 말하기가 곤란해질 때 사용하며 심한 기침과 코소리를 내면서 인도와 후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종작살나무는 피를 뱉어내는 병증인 각혈을 치료할 때도 적용하는데 각혈은 목구멍 안에서 선홍색이거나 혹은 자색의 피가 섞여 나오는 병증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의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결핵균 증식을 억제 및 저항합니다. 특히 폐렴과 폐결핵 증상을 치료할 때 쓰이고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가래 등을 억제해서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켰을 때와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기관지와 만성폐질환 치료에는 종작살나무 전초와 환삼덩굴 각 3-5g을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작살나무 뿌리는 단백질과 탄닌 성분 등이 통증을 줄여서 관절염과 신경통 등을 완화시키는 통증 치료에 쓰입니다. 종작살나무는 열매를 제외한 잎과 줄기 뿌리를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 사용하고 한 번에 5에서 10g 정도를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잎은 가루내어 산재와 한재로 만들어 복용할 수가 있고 외용으로는 신선한 것을 직지어서 습진과 무좀, 아토피, 외상출혈 등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종작살나무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하루 정량에 맞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에서는 열매를 채취해서 효소나 술을 담궈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독성작용이 있다고 하니 사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